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은 제가 부모교육 특강을 다녀왔는데요. 진로교육연구소 대표님, 조진표 대표님의 강의를 저는 두 번째 들었는데요. 역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강의 요약을 하면서 직접 육성을 녹음해 왔으니까요. 정말 유익한 말씀, 아이 진로 교육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혹시 몇월달 계약인지 아세요? 일본도 진짜 특이한 나라인데요. 일본이 4월 1일 계약입니다. 왜 4월 1일이냐면요. 일본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정부 회계 연도가 3월 31일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 회계는. 그래서 3월 31일 날 결산을 보는 그런 독특한 회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받는 일본 학교들은 4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되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이게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회계연도를 따라서 4월에 계약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이제 일본을 탈피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달만 땡긴 겁니다. 아무 역사성도 없고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요즘 애들이 불편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가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지금 2월달에 계약할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성균관대학은 독자적으로. 왜 그러냐? 요즘 전 세계 교육계는요, 전 세계입니다. 여름방학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학년이 끝났고 새 학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인데 일단 또 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공부냐? 더울 때는 놀아야지 하면서 여름방학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반면에 겨울방학은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왜? 학기와 학기 사이에 방학이고 추운데 어디 가서 노느냐? 공부나 하자 하면서 겨울방학이 짧아지는 추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반대죠. 여름방학이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학교는요, 미국 대학들은 요즘 5월 하순부터 방학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길게 잡아서 애들의 인턴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여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애들 위상도 높아져서 실리콘밸리나 이런 대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야, 한국 대학생들 인턴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기말고사도 안 끝날려면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은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애들의 기회를 많이 뺏는 것 같다 해서 한달 땡겨서 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5월 말 미국의 대학이나 유럽의 대학들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 3월 입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6세인 해에 다음에 3월 입학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나라는 6세인 해에 가을에 입학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6세라고 주장하지만 10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애들 맨날 똑똑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왜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초등학교 입학을 늦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입학 땡기고 3월로 바꿔주고 대학 1년 줄여주고 막 이러면 우리 애들이 사회 진입 연령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부모도 좋고 애들한테도 좋을 텐데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애들 키우시면서 어떤 목표를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옛날과는 달리 너무 애들이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일찍부터 사회 참여 활동을 시키는 것이
당사자인 아이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부모 도우에도 큰 도움이 되며 나중에 국가 GDP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나중에 쓸데없이 휴학, 복학, 그 다음에 어학연수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하면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서 빨리 부전공, 복수전공도 다 필요 없고 빨리 졸업해서 사회 진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분야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 목표에 맞는 선택과목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교육과정 작년부터 새로 시작해서 올해 대혼란을 지금 고등학교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한 시기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뭘 아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각 전용 중3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관찰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딱 봐도 지가 봐도 엄마가 생각해도 아빠가 생각해도 선생님이 생각해도 완전히 인문사회대 스타일이다. 그러면 인문사회대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딱 봐도 완전히 이공계 스타일이야. 이공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중3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찰해도 딱 봐도 뭐죠? 몰라. 잘 모르겠다죠. 잘 모르겠다. 이공계 보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완전히 인문사회 성향이다. 인문사회대. 완전히 이공계 성향이다. 이공계. 잘 모르겠다. 이공계. 이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를 때는요. 일자리만은 트렌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또 이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 길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일단 트렌드 따라서 이공계라니 생각하고 가다가 스스로 깨우칩니다. 엄마 나 아닌 것 같으네. 나 인문사회대 갈래. 이때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것은 오히려 융합형인 제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근데 기업들은요. 삼성그룹은 채용할 때 이과 문과 비율이 약 8:2 정도 됩니다. SK그룹은 7:3 정도 됩니다. LG그룹은 85: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반으로 뽑아놓고 이렇게 했으니 애들을 사회 진출할 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은 다 인문사회 세대라서 자꾸 과학을 아직도 특정 분야 애들이 공부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 개정교육과정은요. 나라에서 하는 개정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뭐가 바뀌었느냐.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모두가 다 배우기로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때는 국사를 모르면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상하게 물리를 모르면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과학은 특정 분야 애들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새 개정교육과정에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으로 정한 의미는 뭐냐? 요즘 애들한테는요. 우리 때랑은 달리 과학도 국사처럼 상식이 된 사회에 살고 있다. 특정 분야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그런 필수 분야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올바른 교육을 집에서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수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수학에 너무 자신 없어 하는데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느냐. 여러분들 인근 고등학교 가보지 않습니까? 고2, 고3 가보면 다 수학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역으로 이용해야 되죠. 애들한테 알려주세요. 수학은 포기만 안 해도 4등급입니다. 애들이 워낙 포기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오히려 신경 쓰면 애들한테 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공계 쪽에서도 요즘 잘 나가는 농생명대학이나 아니면 저기 생활과학대학 이런 데들은 문이과 상관없는 공통외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에 신경을 써서 그런 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미래가 탄탄할 수 있다. 이제 무역 이런 단어가 붙은 애들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이쪽에 대한 수요는 기본빵은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쪽 분야가 좋은 게 뭐냐면요. 애들이 대학 가서 4년간 계속 글로벌 국제 무역, 글로벌 국제 무역 이런 얘기를 듣고 졸업하는 애들은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국내 회사만 생각할 때 애들은 외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요. 까짓껏 젊은 날에 해외 가서 몇 년 살아볼까? 이런 진취성을 보이기 때문에 애들의 사회 진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 성향이 있는 애들보다 인문사회 성향이 있는 자녀한테 항상 넓은 세상에 대한 포부를 심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한국어 플러스 이 23개 언어 중에 하나만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가 있으면 갑자기 사회 진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사에 대한 해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이 외국어 관련된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활동,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메이커 활동,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협력 활동을 늘리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모 공개 날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공개하는 수업들 보면 옛날 우리 때랑은 달리 약간 노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들리죠. 그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자꾸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요. 뭔가 만들어야 되고 서로 토론하고 같이 팀을 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때랑은 달리 노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이 새 능력에 맞게 키우려고 학교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학교를 잘 따라가는 거니까 저기 집에 와서 복습 열심히 하고 예습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만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늘리려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체험들을 조금 늘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서 지역국가 3개 등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글로벌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늘려주시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에 대한 체험들 많이 컴퓨터 앞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옛날 교육을 시켜요. 컴퓨터는 게임이니까 컴퓨터는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교육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랑은 달리요. 요즘 교육계에는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설로 굳어지는 게 있는데요. 뭐냐.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애들이 안 하는 애들보다 IQ가 좋다는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컴퓨터 게임은 애들의 IQ를 향상시킨다는 연구는 너무 많아.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하루에 3시간 뭔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면 1시간은 지가 좋아하는 게임 마음껏 하게 하는 거고요. 1시간은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 하는 거 컴퓨터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1시간은 지가 취미나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 그 안에서 올바른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지 컴퓨터는 게임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그냥 게임기로만 전락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의 좋은 능력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이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바른 생활 습관 딱 시간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 형성시켜 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들이랑 같이 게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간에 보통 요즘 게임들은 3명, 4명 스쿼드 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그 게임을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친목도 도모하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한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말하고도 불안합니다. 제가 1시간 허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발 여러분들 국제적인 룰을 지켜주세요. 한 시간을 허용하더라도 국제적인 룰이 뭡니까? 금업판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 시간 딱 알람 울린다고 야 한 시간 됐다 꺼라. 아 이건 거의 인권 유린 수준입니다. 그죠? 한 시간 전으로 새로운 판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게임 같은 거는 저장하고 세팅 이렇게 다시 할 시간까지는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지, 파라이 용자식 허용했더니 바로 안 지키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들을 가져. 예, 이상으로 전문가님의 조언을 참고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해서 보여주시고 see you next time. Bye.